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품고 있었던 비밀 많고 미스터리했던 비석들. 경남 창녕에는 그의 버금가는 의심스럽고 미스터리한 비석이 있습니다. 대체 그 비석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? 보통 그 비석이 아니겠지요. 비석이 좀 이래 신비하게 좀 뭐 생겼다 할까. 옆을 쫙 이래 보면 흰 선이 쫙 나가도록 이렇게 겁이 딱 갔어요. 시원하게 탁 트인 낙동강이 보이는 그곳. 커다란 느티나무 곁에 그 비석이 있다는데요. 다가가자 보이는 건 두 개의 비석. 그중 비각까지 세워 특별 경호를 하고 있는 이 비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세월 따라 이리저리 흐르는 낙동강변에서 홀로 꼿꼿하게 자리 잡은 이 비석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? 사람들 말 맞다나 비석에는 선명한 금이 새겨져 있습니다. 게다가 금은 비단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마치 칼로 베어내기라도 한 듯한 모습. 대체 이 금은 어떻게 생긴 걸까? 그 막 비가 저절로 번지를 딱 붙었다 하는 이런 그 이제 얘기도 있는데. 비석이 스스로 붙었다? 여러 조각으로 깨졌던 비석이 아무 도움 없이 저절로 붙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. 마치 그 말이 맞기라도 한 듯 그는 뒷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미스터리한 추측을 불러오는 이 비석, 대체 누구를 기리기 위해 세운 걸까? 임진왜란한테 의병장을 지낸 각재우 장군의 유업입니다. 각재우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1789년에 세운 비석입니다.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장수인 각재우 장군. 전투 때마다 붉은 옷을 입어 홍의 장군으로도 불리는데요. 이 비석은 각재우 장군의 시호인 충희와 호인 망우당을 새겨넣은 유협이었던 겁니다. 금이간 그 비석이 제대로 붙었다 이러게도 미스터리인데 자성이 있다면 암석이었다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저절로 붙어버린 비석이라면 돌 자체에 자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. 비석의 자석을 갖다 댄 뒤 손을 떼자 수직낙하고 마는데요. 다시 한번 해봤자 마찬가지. 자성을 띠는 돌은 아니라는 얘기. 그렇다면 비석에 얽힌 사연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 대체 이 비석이 왜 부서진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. 50년도 돼야지 그때가 그 폭탄 맞을 때가. 6.25 살 때 폭탄에 맞아서 갈라졌다니까. 한국전쟁 때 갈라졌을 것이라는 추측.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곳곳에 해꼬지를 많이 획득하는 이런 걸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.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훼손하기 위해 부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.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태조 이성계의 태씨를 파손하고 그가 맹활약한 황산대첩을 기리는 황산대첩비도 훼손시켰죠. 그렇다면 비석의 금 역시 일제 잔혹한 범죄 흔적일까? 유허비는 한일납방 뒤에 어느 외인이 임진란의 치욕을 말살하여 비석을 깨뜨렸는데 두동강이가 난 비석이 마을 청년들이 그 비석을 다시 올려 세워놓으니까 여러 해 뒤에 저절로 붙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곽재우 감독 장군의 유허비를 일본군이 부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워두자 저절로 붙었다고 적혀 있는데요. 보수공사 없이 깨진 비석이 저절로 붙는 게 가능한가요? 저절로 안 붙이지. 그 사람이 인공적으로 붙여야 되지. 하게 된 걸. 사람이 그 세멘트를 해가지고 다시 붙인 건데 그게 그래, 붙이지.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리하거나 복구한 흔적은 아닐까.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. 예전에 안 그래도 그거 봤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군에서 해가지고 한 수리 이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. 그쪽에도. 수리한 기록이 없을 뿐 진짜 누군가 수리를 한 것은 아닐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.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지금 기술은 뭐 이 정도는 가능해요.
비석을 부순 뒤 그 당시에도 사용했던 시멘트를 분리된 비석의 단면에 발라 붙여봅니다. 과연 유허비의 금과 같은 모습일까? 시멘트라든지 이걸 넣었을 때 그만큼 공간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글씨 같은 게 깨졌을 경우는 이런 틈새가 보이는 거죠. 시멘트로 붙인 비석엔 미세하게 틈이 보입니다. 쪼개진 것도 아니고 붙인 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 비석엔 왜 이런 금이 가 있는 걸까?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현미경으로 유허비를 관찰한 결과 금이 간 부분은 까맣게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작은 결정들. 과연 유허비 절단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? 접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외곽에서부터 균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여서 연결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흰색과 회색 같은 광물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균열이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알고 보니 조각 난 것이 아니라 유허비 자체에 균열이 생긴 거라는 얘기.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? 석영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사암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변성이 된 사암인 것 같아요. 저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석을 만들기에는 좋은 암석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런 약했던 부분이 풍광이 되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.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유허비. 오랜 세월을 버텨내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금이 생겼다는 건데요. 특히 유허비를 만든 바위의 종류가 그 원인일 거랍니다.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경남 창원의 또 다른 비석을 찾아가 봤는데요. 이렇게 보면은 깨지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진 듯한 흔적. 곽재우 장군 유허비와 비슷한데요. 이 비석들도 수리한 적은 없는 걸까? 금지공원 비석군을 조성할 때 내에서 비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석 자체에 대한 보수 이력은 없습니다. 결국 비와 바람이 균열을 일으킨 범인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대로 그냥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데요. 균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렇게 절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간이 더 흐르면 아예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는데요. 오랜 시간 온몸으로 풍파를 견뎌온 우리의 문화유산. 소중한 만큼 보존에도 힘을 써야겠죠. 지금까지 미스터리 앤이었습니다. Thank you.